정도 거리에서 버디퍼스에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한번 가져왔던 김민지 선수였는데요. 거리감도 좋고, 네. 제가 지금 이제 경기를 쭉 흐른 걸 보면은 그 순간적인 그 한 개 실수가 있었거든요. 네. 판단 미스의 실수가 지금 한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음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소리도 보시죠. 17번 홀. 자, 이 트리티 클럽에 66m가 남은 거리인데요. 벙커 넘어서 이제 아.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서현 선수였고요. 네. 벙커가 지금 바로 있거든요. 이쪽에. 들어갈 듯 들어갈 듯 들어가지 않았던 박지영의 버디퍼 올라가세요. 왼쪽 높아요. 아. 지나가네요. 지금 이제 경기 내용을 보려면요, 아이언샷을 어디를 할 수 있는 오르막 것을 계속 남기면서 홀을 공략한 박지영 선수예요. 그 이제 들어가는 날은 어제 같은 날은 계속 들어가고 돌풍이 불고옵니다. 말하는 자, 이것도 결과 있어요. 살짝 내리막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것인데요. 생각보다는 많이 오른쪽을 돌지 않습니다. 왼쪽을 많이 돌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. 아, 피곤한데 이번 첫 스타트부터 약간 좀 어퍼박스다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정확한 그런 적당 아니었죠. 다시 한번 찾아봤던 버디 기회.